짧고 정확하게 1981년 11월 22일 대구 직안시 달서구에서 태어난 성혜교는 서울 대도초등학교, 숙명여자중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졸업,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을 중퇴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피겨스케이팅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화려한 외모 때문에 출중한 실력이 오히려 죽어 보였고 어떠한 사정 때문에 피겨스케이팅을 그만두게 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부터 은광여자고등학교 3대 열정으로 불리면서 성혜교라는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자, 이분 여학생이 길거리에 돌아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캐스팅 디렉터들이 달라붙어 연예인 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겠죠. 그렇게 송혜교는 10대 중반에 데뷔를 하게 되면서 여러 드라마의 단역 주연으로 출연하며 먼저 활동을 하게 되고 순풍산부인과를 통해 단숨에 스타덤에 오르게 되면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작품을 고르는 안목이 뛰어난 배우뿐만 아니라 캐스팅이 됐다는 소식만으로도 관심을 모으는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10대 중반부터 40대인 지금까지 송혜교가 출연한 작품이 정말 많지만 사람들이 송혜교가 나오는 드라마는 흥행이 보증된다고 하는지 알려드리자면 지금의 송혜교를 만들어준 순풍산부인과에 출연하여 엄청난 외모로 대중들 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게 되고 그 다음 원빈과 얼마면 되냐는 걸로 다투는 장면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으며 시청률이 40%가 넘은 드라마 가을동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도와주었으며 첫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도와준 드라마 올인 OST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드라마 풀하우스 배우 현빈과 함께 출연한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시각장애인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첫 연기 대상을 받고 찬사를 받은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엄청난 흥행을 이뤘으며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고 연기 인생 두 번째로 대상을 받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지금까지 쌓아온 연기 내공을 한 번에 뽐내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출연하면서 엄청난 작품으로 계속해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대 초반에 절정이던 인기를 등에 업고 2002 한일 월드컵 조추 참자 중 한 명으로 뽑혔으며 앞서 말씀드린 드라마 가을동화 올인에 모두 김희선에게 먼저 캐스팅 제의가 갔는데 김희선이 거절하는 송혜교에게 넘어가 대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인 김인식님의 시집 사랑한다는 것에 송혜교로 만들어진 시가 있으며 SNS 게시물 한 개의 광고당 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